26만 44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비쿼스입니다. 유비쿼스의 테마는 5g/6g 통신장비 화웨이 사물인터넷/IoT 하 있습니다. 유비쿼스 은는 동사는 2017년 3월 1일을 분할기일로 유비쿼스 홀딩스 구 유비쿼스 로부터 네트워크 사업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신규로 설립됨. 이후 2017년 3월 3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재상장됨. 현재 유선 전송 장치 분야 내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제조, 판매하고 있음. 주요 제품은 FTTH 서비스 관련 제품, 랜 서비스에 주로 쓰이는 스위치, 그리고 XDSL 관련 제품 등임. 기업 개요 대시 2017년 3월, 주, 유비쿼스 홀딩스의 네트워크 장비 사업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유선 통신 장비를 주로 생산하며, 주요 제품은 이더넷 스위치, FTTH 솔루션, XDSL 등 액세스망 장비의 전 제품군임. 대시 제품의 전량을 외주임 가공 형태로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는 KT, LGU 플러스 사인 등 국내 통신사업자들임. 재무 대시 유지보수 용역 등 기타 부문의 수익 증가에도 주력 스위치 및 유선 인터넷 전송 장비인 FTTH 판매 부진과 판가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금융자산 관련 수지 저하 등으로 법인세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국내외 통신사업자들의 5g 투자 확대와 데이터 트래픽 증가, 주요 고객사와 스위치 공급 계약 체결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11일 기준 장마감 유비쿼스의 시가총액은 153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유비쿼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28위입니다. 유비쿼스의 상장 주식수는 1024만 5706주입니다. 유비쿼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유비쿼스의 퍼은 6.5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5.3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0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1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44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8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29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6배, 1283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7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22번지억 원, 190억 원, 31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1번지억 원, 161억 원, 288억 원입니다. 유비쿼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1번지 75%이고 유보율은 2389.6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3.26이며 전일 대비해서 80.93 더하기 3.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1.22이며 전일 대비해서 23.44 더하기 3.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비쿼스의 2022년 11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9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600원보다 3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05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유비쿼스의 종가는 14,950원이며 주가가 유비쿼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비쿼스의 종가는 14,950원이며 주가가 유비쿼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유비쿼스는 거래량 27,220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6,989주, 키움증권에서 5,324주, 유한타증권에서 2,95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557주, NH투자증권에서 1,74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76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747주, 한국증권에서 3,60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442주, 하나증권에서 2,04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101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109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5g/6g 관련주 유비쿼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